햇볕이 따사롭게 드는 한적한 강가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승려들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빨래를, 한쪽은 무술을? 일반 스님들보다는 조금 특별해 보이는 이 사람들은 바로 정통 소림무술의 일가견이 있는 소림사의 승려들이었죠. 여유로움 속에 갑자기 울려 퍼지는 다급한 종소리로 인해 소림사의 승려들이 한 공간에 다 같이 모이게 됩니다. 요즘 워커 장주 도탄 백성 워 샤오린 공부 정시 강지 워커 邪术之 정종 진제 성유 관소 샤오린 군파 조당 워커 진군 보위 국토. 정황을 살펴보니 항주의 왜구들의 침입으로 인해 연안지대의 백성이 위험에 빠진 지금 조정은 소림무술이 필요해 소림사에 SOS를 친 상황이었는데요. 朝廷 赐予我赐 18匹骏马 18匹袈裟 이等最先通过考核的 18人 是为抗倭之 少林僧兵. 어떤 전장에서도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담겨있는 이 소림무술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총 18명. 무공과 덕행을 가리는 시험에 통과된 자만이 전장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승려들은 청소를 하다가도, 요리를 하다가도 시험 통과를 위해 각자만의 방법으로 수련을 진행합니다. 우觉你入寺院多久了二十余载你佛学武学兼优此去路途艰辛 师兄弟们就全靠你照顾了弟子谨记. 그중 불학도 무학도 우수한 오각을 필두로 총 17명의 승려들이 발탁되어 전장으로 나서게 되죠. 明嘉靖 31년 倭寇在中国杭州安登陆 一路北上，横扫浙江，率领众武僧毅然奔赴前线。 어둠이 짙게 깔린 그날 밤, 습격으로 초토화된 마을 속에는 표창, 칼도 모자라 소총까지 동원하여 비열하고 악랄한 행위를 일삼는 왜구들이 떡하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你就是个畜生！ 고로세. 어둠을 지나 밝은 낮이 된 그 다음 날. 师兄, 에, 我去打水. 好. 师弟们把行李卸下来我们歇息片刻师兄这是你要的地图好 비장함으로 중무장한 18명의 승병들은 연안마을에 도착하는 길목에서 이미 왜구로 인해 죽음을 당한 시체들이 강가에 즐비한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도 모자라 师兄怎么了不远你看阿弥陀佛 산속에서 쳐들어오는 왜구들에 의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는 백성들의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보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승병들은 그렇게 왜구들과의 첫 번째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거라곤 초림 무술의 대표적인 공법인 공수를 부릴 대나무 공뿐. 활, 총,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장전한 왜구들을 이길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걸 이겨버리네. 오정 승병이 대나무봉으로 날려버린 왜구의 우두머리 정체는 다름 아닌 왜구의 찐 우두머리이자 야심이 그득그득해 왜구의 조조라고 불리는 호니토의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미야모도 도비사가나 오토로 하이 히마이 私도 이슈니 데라오스미스시로. 생각보다 더욱 힘이 센 날 것의 왜구. 그리고 그들에게 떼죽음을 당한 백성들을 보내며 그들과의 싸움이 쉽지 않음을 예상한 오각이었죠. 他们就是倭寇，你不杀他，他就会杀你。 난리통을 처리하고 당도하게 된 연안 마을. 师兄, 저 빙기구 怎么还疯了? 若是一心想逃, 要这些兵器又有何用? 大师, 请问这是飞玉隘口吗? 怎么一个人都没有? 看来守隘口的守军得知小西藤要来，全他娘成飞鱼飞了。 하지만 그곳 또한 명나라군 교위 조소첨과 그의 동료 한 명만 남아있었을 뿐 왜구들로 인해 개박살 나버린 군부대로 소림 무술을 전수받을 제자가 없었고 就凭你们几个和尚还想守隘口就这小神马这破木棍能抵得过火铳 口粮还不够你吃的吧？简直自不量力。 설상가상으로 왜구들에게 습격받은 이후 의지를 상실한 조소천이 승려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죠.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오각.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며 방법을 갈구하던 중. 우도 주산 백성. 또다시 들이닥친 왜구들과 두 번째 정면 돌파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소코니다가 코르다! 조선디, 퇴기지커. 코르다! 격퇴하되 살생은 하지 말자 철칙을 지닌 승병들은 대나무봉과 함께 현란한 진법을 통해 다시 한번 왜구들 진압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조소천은 죽은 전우들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하나 새겨놓은 명부를 오각에게 보여주며 뼈있는 말을 남기지만 我曹小天可是从死人堆里爬出来的你要援军是吧 好啊，来！下一次就没这么幸运了。靠念经是驱赶不了倭寇的。我等乃少林僧兵，是僧，亦是兵。인자한 웃음과 강단있는 답변으로 이 마을 사람들 그리고 남겨진 백성을 위해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오각이었죠.
18명의 승병대 왜군. 피바다가 될 전쟁의 첫 서막이 올라갈 사건이 터지고야 맙니다. 师兄此人自称是何家村人从倭寇那逃到这里附近有倭寇倭寇炸了咱们村几十口我娘子还有小石头都在里面。 겁에 질린 채 도망쳐온 마을의 한 사람으로 인해 외부들이 마을 사람들을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에 코니토 쌍둥이 동생을 처리한 오정사영이 혼자서 겁도 없이 외군 부대에 잠입을 해 마을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갖고 노는 처참한 상황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이건 실패자의 서비스다. 야래! 야래! 당신아! 야래! 당신아! 글루사! 오정사형을 필두로 외군이 장악한 마을에 잠입해 잡혀있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더욱 격렬한 싸움을 이어나가는 나머지 승병들. 갑자기 불이 나버린 마을로 인해 왜군들이 급히 달아나게 되며 사건이 무마되나 싶었는데 소림무술로 몇 차례 당해버려 악랄한 복수심으로 가득 찬 왜군들로 인해 형제처럼 지내던 몇몇 승병들이 죽게 되자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화가 난 오각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음을 주장하는 오정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나돌았죠. 明知不可战而偏要战你们这群犟骨头啊将军如果有机会去少林寺带我向师父告个别。 이렇게 된 이상 끝까지 책임지고 싸우겠다고 다짐하는 승려들이었습니다. 왜군들과의 대전을 치르기 전 오각과 오정이 나눈 대화 속에서 오각은 오정이 왜 그토록 왜구들 일에 발벗고 나서는지 알게 되는데요. 当年我有个5岁的妹妹我娘怀有身孕突然倭寇闯进我的家杀死我爹抢走我娘和我妹妹 이전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를 죽인 것이 왜구들이었단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어요. 왜구들에 대한 원한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향한 복수만으로 삶을 살아왔던 거였죠. 오정의 사연을 뒤로 한 채 그들의 피바다 대전에 종지부를 찍을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왜구의 우두머리인 코니토가 참수형을 시킨 승려들의 시체를 마을로 보낸 것입니다. 魔道中人余孽深重善心渡不了恶魔即使死战也要有些战略咱们看看有什么能利用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에
더 이상 승병들의 머릿속엔 살생은 금물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고 대나무 공을 살생 무기로 바꿀 생각만 가득 차버렸죠. 回到老家之后，第一件事干什么呀？回去。哥，先把酒给喝了。你小子就知道喝酒啊！过来，小豆子。嗯。把手拿出来。啊。喝下去。 你跟和尚守在这就是送死啊，哥！ 뒤늦게나마 전쟁의 뜻을 모은 장군 조소청과 함께 명나라 군부대의 전략과 승병들의 소림무술이 합쳐진 마지막 전쟁을 그들은 차근차근 준비하게 됩니다. 무기, 전략, 마음가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승병들과 장군. 얼마 지나지 않아 빨간 깃발과 총으로 무장한 130명의 왜군들을 이끌고 우두머리 코니토가 마을로 걸어 들어오게 됨과 동시에 핏빛 복수로 물들일 마지막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순탈 통해! 차! 他们来了 多少人? 130人左右 장군이 짜놓은 뛰어난 전술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승려들과 더 이상 진압용으로만 쓰이지 않게 된 대나무 공과 왜군들의 활싸움이 가득한 혼란 속에서 조소천을 포함한 오정 사형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부 그러시대. 다리 위에서 소림전법으로 왜구를 처리하고 있던 오강마저 정신을 잃은 채 쓰러지고야 말죠. 피투성이로 초토화된 마을 속 간신히 눈을 뜬 오강 앞에는 왜구의 최종 보스인 코니토가 있었습니다. 칼과 대나무봉, 드디어 마주하게 된 두 사람의 마지막 결투가 시작되는데 마을 사람들까지 동원되어 오각을 도와주지만 코니토가 휘두른 칼에 찔린 오각은 그대로 몸을 돌려 코니토의 심장에 나무를 관통시키게 되며 둘의 싸움은 서로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명나라 가정제 33년 소림사 승병들의 숭고한 죽음으로 올리게 된 승전부, 그리고 지켜낸 해안마을, 자신을 희생하며 코니토를 죽음으로 이끈 오각의 희생정신은 역사에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통 소림무술에 더해진 18명 승병들의 용맹했던 전장기. 지금까지 소림사 18나한이었습니다.